정말로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춤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어떤 안무가 어떤 댄서 한두 명 혹은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정말 뛰어나고 정말 훌륭한 댄서 안무가들이 정말 많아요. 아직도 많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는 게 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천천히 하면 돼라고는 절대 말을 못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욕심이 있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회의 땅이 넓어진 만큼 참여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작품이 빛나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특히 그 초창기 비기너 시기에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이게 1등은 없지만 남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안무가가 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래서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혹은 그분들을 넘기 위해 더 열심히 파이팅 있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에서 이제 우려나 걱정이 있었냐고 한다면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기억은 잘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무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자신이라기보다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선택해야 되는 일이.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닥 많지 않았던 청년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우려나 뭐 걱정보다도 이게 유일한 길일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거기선 우려가 있겠지만, 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 뒤에 후퇴할 데가 없으면은 끝까지 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앞으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좀 절박함이 아니었으면은 물론 누군가는 성공이라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원했던 여기 위치까지도 못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우려, 걱정 아마 많았을 텐데 저는 무시하고 이거 아니면 안될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었고, 좀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그냥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믿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다. 주변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모든 것의 정답이었어요. 근데 학창 시절이 끝나가는 고등학교 후반 무렵 혹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느 순간 깨닫거든요. 아, 부모님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부모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나를 많이 알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저희에게 가장 큰 인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강력한 믿음이 없다면 아마 끝까지 못 해내실 거예요. 스스로가 정말 강력한 믿음이 있고, 그거에 대한 여러 대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면, 빛만 보지 마시고, 모든 일엔 어둠이 있으니까요. 그 어둠을 빛을 위해서 뚫고 나갈 그 신념과 믿음이 있으시면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그 본인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